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하고 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중에 또 혈압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자, 우리 몸 안에는 혈액이, 피가 돌아다니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이 일정하다면 피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혈압이 높겠습니까? 피가 적은 혈압이, 적은 피가 돌아다니면 혈압이 높겠습니까? 그렇죠. 피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혈압이 높죠. 많은 피가 제한된 일정한 혈관망을 돌아다니려면 압이 높죠. 그러니까 출혈, 피가 피를 많이 흘리고 나면 어떻게 돼? 혈압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꼭 같은 양의 피가 혈관이 많은 사람의 몸에 흐르는 게 흐르는 거하고 혈관망이 완전히 줄어든 사람 몸에 흐를 때하고 어느 쪽이 혈압이 높을까요? 네, 줄어들었을 때. 혈관망이 줄어들면 피량이 많아도 그거는 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혈관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피가 많아도 혈관량이, 피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피가 많으냐 적으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각 사람마다 우리 몸 안에 대개 평균적으로 5000cc가량 피가 있어요. 5리터, 5000cc. 그 5000cc가 이제 내 몸 안에 이제 돌아다니는데 내 몸의 혈관이 혈관이 잘 많이 퍼져 있는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혈압이 금방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5000cc의 피가 내 혈관망이 어떻게 많이 축소됐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혈관을 보면 이제 대동맥, 그래서 아주 큰 수도관을 치면, 관을 치면 메인 파이프가 있어.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동맥, 그 다음에 중동맥, 소동맥,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미세동맥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모세혈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동맥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일 가느다란 혈관이 뭐예요? 모세혈관이야. 그 모세혈관은 모세혈관이 제일 별 볼 일 없는 혈관 같은데 그게 우리 몸이 제일 많아. 그래서 모세혈관이 우리 몸 속을 돌아다니는 피를 순간적으로 정지해서 서 그러면 그 선 순간에 모세혈관에 있는 피가 제일 많아요. 모세혈관이 제일 가늘지만 실제로 제일 많은 피를 품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 이런 굵은 혈관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들은 그냥
그래서 모세혈관이 약 80%의 피는 모세혈관이 있어. 근데 이 모세혈관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모세혈관은 아주 직경이 아주 좁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적혈구 한 개의 직경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적혈구가 한 개씩 쫙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모세혈관 벽인데, 그냥 세포 한 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다른 이런 큰 혈관, 예. 이게 뭐 큰 혈관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모세혈관보다 벽이 두껍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세혈관은 이 적혈구 자체는 새 나오지 못하지만, 여기에 틈이 많아가지고, 일로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붓는다, 뭐 이럴 때는 전부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몸이 붓고 그런 거.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외부와 뭐예요? 이렇게 그 피 속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모세혈관에 어떻게 접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굵은 혈관에 세포가 접해 있으면 세포가 아무 피로부터 산소도 못 받고 영양 공급도 못 받아요. 모세혈관하고 다 접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진짜 필요한 그런 혈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세혈관은 사람마다 다 얼마나 이 모세혈관이 잘 분포되어 있냐.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 모세혈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축소돼. 그래서 서서히 없어져요. 자, 그래서, 그런데 사용을 해야 이 모세혈관은 없었던 모세혈관도 어떻게 쭉쭉 뻗어나가요, 또. 예. 그래서 이 나무 뿌리하고 똑같아. 예. 예. 나무 뿌리도, 척박한 데 심어 놓으면, 뿌리, 이런 모세혈관 같은 이런 뿌리가 발달하지를 않죠. 인간의 모세혈관은 어떻게 하면 발달할까? 네, 운동해야 돼. 네, 운동 안 하면, 세포에, 많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네, 산소를 공급할 필요가 없고, 산소를 공급할 필요가 없으면, 모세혈관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모세혈관은 오므러뜨는 거예요. 오므러뜬다는 말은, 있던 모세혈관도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 그러면, 심장 벽 안에도 쫙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잘 규칙적으로 한 사람들은 심장 그 벽 내부에 모세혈관망이 많으니까, 심장 근육에 심근이라 그러죠.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배낭에다가 무거운 걸 넣고 이제 이제 그 뛰어요. 경사진 곳을 일부러 잠깐 동안 확 뛰어올라 아시겠죠? 그러면 끝에 가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심장이 막 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너럭바위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정수장 정문까지 제가 뛰어요. 뛰면 정수장 정문에 가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정문 앞에 딱 가서 이제 요즘 여러분 전자시계 있죠. 저도 하나 누가 선물 줘서 전자시계 있는데 보면 맥박수 뭐 다 나와. 그래서 가서 맥박수를 꼭대기 올라와서 맥박수 보면 아 142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 모세혈관이 이상구의 심장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야 이거 더 퍼져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고 그래서 3개월 후에 맥박수를 보니까 이제는 137, 136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꾸준히 그렇게 하고 이제 요즘은 118, 120 이렇게 돼요. 왜? 모세혈관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심장 그렇게 막 급하게 뛰지 않아도 된 만큼 그렇게 된다.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중에 다 건강 회복하고 나서 너무 지금도 나도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운동도 절대로 내가 필요한 양만큼 내 몸에 적당할 만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할 텐데 그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한 지가 지금 한 3년 좀 지났어요. 그 처음에는 막 140, 142 막 그렇던데 이제는 120, 11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 몸에. 왜? 그렇게 하면 산소 공급이 더 잘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산소 공급이 더 잘 돼야 되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더 많이 막 촘촘하게 뻗어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모세혈관이 심장, 모세혈관이에요. 그야말로 실핏줄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제 심장 안의 경우에는 이게 아주 이런 빈틈없이 쫙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모세혈관이 엉성하면 조금 이제 높은 계단을 올라간다. 그럼 애가 아파요. 막 숨이 헐떡거리고 아 이렇게 돼. 왜? 이제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 심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뛰어져, 빨리 뛰어가지고 피를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너무 세게 뛰고 세게 빨리 뛰려면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심장 자체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은 모세혈관이에요. 그 모세혈관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그때 아파요. 아! 하는데 그런 거를 소위 협심증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혈관이 부족하면 혈압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 몸의 피 5000cc 중에 80%가 모세혈관을 돌아다니는데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제 그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혈압을 잴 때는 큰 혈관에서 혈압을 재요. 아시겠죠? 그런데 모세혈관은 그건 큰 혈관이라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서 재요. 아시겠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 그거를 재는 게 혈압 재는 거거든. 그러면 뭐가 막히면 고속도로에 차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골목길, 지방도로, 일반도로가 막혔다. 그럼 고속도로에 차가 더 많아지죠. 이제 그거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또는 이제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는 혈압은 물론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 운동을 잘하고 특히 스트레칭 하면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오신 지가 6일째인데 매일매일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신 분들은 이 몸이 확실히 다르죠. 예. 네. 네.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져요. 그것은 네. 모세혈관들이 지금 많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온 몸에 몸을 구성하는 세포 각 세포에 산소 공급이 더 잘 되고 있다.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스트레칭이라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꾸준히 하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이 더 잘 되면 암 세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짐 싼다고. 네. 산소 공급이 막 부족할 때 너무 정상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암세포가 됐는데, 그렇죠. 이제 산소 공급이 더 충분해지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생기가 들어오고, 기본 여건이 이제 구비되면, 유전자,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무슨 암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의학적 생각이야. 그러나,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고혈압이든 자가면역성 질병이든 모든 병이 다 꼭 같은 뉴스타트의 원칙, 생기와 기본 여건을 준비해주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도 고혈압도 뉴스타트로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암 환자로서 역시 뉴스타트는 신뢰할 수 있다. 그 뉴스타트에 대한 신뢰를 더 뭐요? 확고하게 해준다. 이제 한번 이거를 봅시다. 이 사람은 좀 모세혈관이 엉성한 편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좀 큰 동맥, 모세혈관이 아닌 큰 동맥입니다. 자,
여기. 자, 이게 심장이에요. 자, 심장인데, 심장에서 피를 뿜어냅니다. 여기서 이제 심장이 피를 쫙 뿜어내. 뿜어내면 심장에서 피가 이 동맥, 이게 제일 큰 동맥이죠. 이거를 대동맥이라고 그래요. 쫙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팔로 가고, 이거는 오른팔로 가고, 이거는 어디로 가요? 네, 머리로 갑니다. 아시겠죠? 하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심장 뒤로 해서 쭉 내려가서, 해서, 쭉 대동맥으로 쭉, 얘는 왼팔로 가고, 오른팔로 가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가서, 대동맥이 쫙 내려가죠. 그래서, 콩팥으로 가고, 양쪽 콩팥.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져 하나는, 왼쪽 다리로 가고, 오른쪽 다리로 가고. 이제 이게 이제 동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대동맥이 뻗어나가는 맨첫 번째 대동맥에서 나오는 혈관. 요두 개가 있죠,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심장 자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보신 그 모세혈관 사진은 요 혈관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심장을 뚫고 들어가. 그 심장 안에 들어가면, 심장 벽 안에 들어가면 이게 모세혈관이 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요 혈관을 심장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저 혈관이 아주 중요하죠. 저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 심장이 산소 공급 못 받으면 하는 거야, 갑자기. 그게 심장마비요. 그렇게 되면 심장 그 혈관이 막혀서 소위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왜 관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금님이 왕관을 썼다. 그러면, 그래서 이 심장을 머리라고 치면 이 동맥은 임금님 머리 위에 있는 뭘쓴 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동맥을 여러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심장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관상동맥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보이는데, 이 동맥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르면, 층이 세 층이에요. 이맨 외부층, 그 다음에 중간층, 그 다음에 내막,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혈관은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육식하면 많이 섭취되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이렇게 돼. 여기는 혈관 안에는 적혈구, 요거 백혈구들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는데, 이 벽이 점점 이 내벽에 이게 누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 쌓이면 점점 어떻게 될까? 이 직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서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서 이제 이런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의 그 수축력이라든가 확장력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되죠.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피가 통하기. 그래서 삼겹살이란 건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기름기 많은 육식을 많이 하면 다 이렇게 돼요, 혈관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심장마비 아주 급작스럽게 오는 심장마비라는 건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이렇게 있다가 이게 화산 터지듯이 순간적으로 쫙 갈라질 수 있습니다. 갈라지면서 이 안에 있던 끈적끈적한 것들이 폭발돼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거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이 물체를, 막의 같은 이 물체를 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를 정식으로 의학적으로 부르면 관상동맥 혈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이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해서 혈전이 생겨서 갑자기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 심근경색은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식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 이건 비교적 건강한 혈관인데 이렇게 모세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해. 쌓였다가 점점 더 쌓이면 혈관이 아주 좁아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생겨요. 그러다가 이게 터져 나가면 이렇게 돼 버린다. 그 혈관이 꽉 막혀 버려요. 이것이 이제 급성 심장마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혈관 혈전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지방 식사, 기름기가 많은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해지면 이 적혈구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붙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들이 많이 막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컨디션이 좋아서 일 열심히 하고 배도 고프고 한데 야 오늘 저녁에 삼겹살하고 소주 한잔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삼겹살에다가 소주, 알코올도 들어가면 피 속에 기름기가 쫙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삼겹살로부터 오는 기름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잘 먹었는데, 먹고 나서 한 30분 후부터 어떻게? 자꾸 머리도 띵 하고. 왜? 모세혈관들이 여기저기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술도 한잔 했으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자는 거야. 운동도 안 하고 자는 거야. 자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뭐요? 막 뻑적지근하고. 그런 거.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힌 곳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잠을 잘못 잔 모양이다. 그게 아니야. 기름기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모세혈관이 여기저기 막혀서 이제 그렇게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고. 무거운 것도 안 들었는데 왜 허리가 아프냐? 이것도 왜 허리가 아파요? 이 허리 근육,
이게 등심 그러잖아요. 거기 모세혈관들이 잘 가 있는데 거기도 여기저기 모세혈관이 막히면 허리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안 나와요. 모세혈관 막힌 게 무슨 엑스레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뭐 이 등 척추 뼈가 잘못돼서 뭐 허리가 아픈지 뭐 뼈 사진도 찍어보고 아무것도 없어 다 정상이야. 응. 다 정상입니다. 그래도 아프지. 그게 너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면 온 몸이 뭐예요? 가볍게 개운해. 우리 세포들이 근육이나 모든 모세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개운하고 잘 순환이 되고 산소 공급을 잘 해주고. 그래서 그런 삼겹살 같은 거 먹고 나면 여기저기 모세혈관도 막히고 또 큰 혈관들도 점점 어떻게 좁아져 가고 있고 혈압 올라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죠, 혈압이. 그거를 병원에 가서 혈압약만 타먹고,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바보 같은 짓이야. 그리고 혈압약 먹고 또, 다음날 또 삼겹살 또 먹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야, 이거, 환자를 교육시켜야만 되는 거지. 이게 약만 혈압이 높습니다. 이렇게 처방하고 그 무슨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뉴스타트하면 이제 뉴스타트 안 하고 기름기가 많아지면 거기다 알코올이 들어간다. 소주가 한 몇 잔 들어간다. 그러면 T세포가 확 죽는 겁니다. 알코올의 T세포들은 아주 약해요. 그리고 피 속에 이제 기름기가 많아지면 그 T세포의 그 세포막 자체도 굳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T세포들이 올바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암투성이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한국 남자의 3명 중에 1명이 일생 동안 암에 걸린다. 3분의 1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다 이 뉴스타트 교육을 정말 받아야 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쌓인 거를 동맥경화라고 그래요. 경화라는 말은 굳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동맥경화가 오면 어떤 치료를 하느냐. 자, 한번 봅시다. 참 재밌어요. 자, 이제 동맥인데, 이렇게 동맥벽에 뭐가 쌓였어요? 이 콜레스테롤 쌓인 거예요. 여기도 쌓였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좁아진 거예요. 이런 곳이 온몸에 여기저기 다 있으면 혈압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막혀가지고 협심증도 생겨. 이렇게 자꾸 막히면 피가 잘 안 흐르기 때문에 심장 내 모세혈관도 점점 없어지겠죠. 산소 별로 안 오니까. 피가 별로 안 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치료를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제일 인기 있는 치료입니다. 하고 있냐면, 외부에서 관을 통과시켜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동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촤악 올립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 화면을,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기술 정말 좋습니다. 이거 기술 갖고 있으면 돈 엄청 벌어요. 그래서 캄캄한 데 앉아가지고 하루에 이거 뭐한 건만 해도 대단해요. 그 이거를 하루에 10건씩, 20건씩 한다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내가지고,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에요, 관에. 이 부분은 아주 여기 투명한, 보세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투명한 아주 강한 플라스틱이에요. 이걸로 이제 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 구멍이 있고, 바깥에서. 그러면 그 플라스틱 그 풍선이죠, 그렇죠? 물풍선이에요. 풍선이고. 이 풍선 표면에 뭐가 있어요? 이 철망이 있어. 여러분, 이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경사가 급한 지역에 가면, 토사가 내려오지 말라고 뭐 해놨어요. 예, 철망.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넣어가지고, 바깥에서, 딱, 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물이 차면 이렇게 이제 풍선이 확장이 되면서,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쌓인 것을 강제로 어떻게, 확장시켜줘. 그래서 풍선 혈관 확장술이라고 그래.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확장을 억지로 강제로 시키면 어떻게 될까? 확장이 되면서 혈관이 어떻게 될까? 혈관이 안에가 찢어져요. 이게 좁아졌던 게 어떻게 확장이 되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찢어진 것이 여기서 너털거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철망을 스텐트라 그래요. 그래서 스텐트 박는다는 말이 저 말이에요. 그래서 스텐트를 박아놓고, 스텐트를 이제 해놓고, 이거를 빼버려, 관을. 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시술을 딱 하고 나면, 금방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던 심장이, 와, 살았다, 이렇게 돼. 그때부터 피가 좀잘 통하니까.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들은 너무너무 좋지. 그래가지고 또 삼겹살 먹어? 그러면 또 똑같이 되는 거야. 원인을 알고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만 와요. 그래서 그러나 이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암 걸렸을 때뭐 하는 거나 똑같아? 색전술. 원인은 몰라. 그래서 색전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관을 집어넣어. 그래서 간에 암 덩어리가 있는 곳 집어넣어가지고 밖에서 뭐예요? 아주 독한 물질을 딱 주입시키면 그 부위에 있던 간암 덩어리가 암세포도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 항암제를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를 탁 쓰면
죽는 암세포도 있지만 안 죽는 놈도 있어. 그건 왜 그렇다고? 네, 암세포 한 개 한 개마다 유전적으로 조금씩 다 달라. 네?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애들이라도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놈은 독종도 있고 순디기도 있고. 그러니까 순환 암세포들만 다 죽고 결국 독종들만 남아요. 그래서 색전술 해서 팍 해서 죽여도 독종들은 살아남아. 그러나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덩어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거기 이제 그러고서 색전술 할 때 어떡하냐면 그 이 관을 집어넣은 그 혈관 자체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암 덩어리가 있던 그곳에 남아 있는 암 세포도 이제 영양소가 안 가도록 그리고 산소가 공급하지 못하도록 공급되지 못하도록 꽉 막아버리는 것이 색전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꽉 막아버리면 산소 공급과 영양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색전술을 해보면 분명히 암 덩어리가 여기 한 개 있었다고, 조그만 게. 그거를 해서 탁 하면 그 덩어리는 없어져요. 안 보여. 그런데 그게 한 3, 4개월 지나면 그 근처에 없던 게 또 생겨. 그것도 해, 색전술. 그러면 또 근처에 또 생겨. 그래서 미국에서는 간암이라는 암이 아주 드물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B형 간염 환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 색전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그리고 이제 뭐를 연구를 해봤냐 하면, 왜 바로 가까이 근처, 한 4, 5cm, 3, 4cm 근처에 또 새로운 게 생겨.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혈관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살아남아있는 독종 암세포가 먹고 살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이사 가야지. 이사 가서 좀, 돈 벌기 쉬운 데로 가야지. 그렇죠. 이민을 가든지. 그 암세포들도 이민 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색전술을 할수록 색전술을 하면 그 부위에 덩어리가 있던 그 부위에 암은 다 파괴가 돼버려. 정상 암세포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 20번, 30번씩 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 색전술 한것 때문에 간이 여기저기 다 뭐예요? 파괴가 돼가지고 나중에 간이 못 쓰게 돼서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제거해야지 눈에 보인다. 아, 이거 죽이자. 죽이자. 하다 보면 간만 여러 군데 상하고 결국은 암은 암세포들은 점점 더 뭐가 돼? 더 독종이 돼. 그렇게 참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것도 근사해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콩팥도 먹지 말라. 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이 기름을 막, 삼겹살은 사실 고기는 별로 없고, 뭐가 더 많아요? 기름이 더 많아. 그런 거를 어떻게 먹어? 그 기름덩어리를 구워 또, 살짝 노릿노릿 태워. 이러면, 여러분, 그 노릿노릿하게 태울 때, 숯불에서 기름이 타면, 그것이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겨가지고, 숯불 연기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게, 그 연기가 어디 배어요? 그 고기 덩어리, 기름 덩어리에 또 배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주 암을 잘 발생시키는 음식인데, 참, 그러니까 이게 뉴 스타트 교육을 받아야지.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소고기가 먹고 싶거든. 기름기가 별로 없는 고기를 선택하세요. 이게 뭐 또 마블링 이래가지고 아주 무식해도 그 고기 또 더 비싸. 소고기도 뭐 먹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위에 따라서 맛이 또 다 다르고 값도 다르다며.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고기가 땡길 때가 있어. 땡기면 저는 이제 이 고기가 누린내가 나서 잘 못 먹어요. 고기 누린내. 그 누린내가 다 기름 냄새, 피 냄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와 기름을 다 제거하고 잘 삶은 고기. 쉽게 얘기하면 장조림 고기. 장조림 팍팍하잖아. 그렇죠?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피 냄새가 나도 맛이 별로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고기, 소고기가 정말 조금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런 고기를 선택해서 장조림식으로 해서 가끔씩 땡길 때만, 진짜 땡길 때마다 고기 먹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는 이 고기를 어떻게 푹 끓여가지고 삶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갈비탕, 응은 막 뒤집다 해가지고 그 기름이 다 어떻게 없어진. 아주 깨끗한 그 갈비가 이게 기름기가 꽤 많은 부위인데 그게 여기서 막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끓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먹어 보니까 이 누린내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갈비탕 얘기하니까 눈이 갑자기 눈이 총총해진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꺼번에 많이 잡지 말고 한 달에 한번 내지 많이 먹어봐야 두 번. 그래서 기름기를 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살았다 하는 표정도 보이고. 생선,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이게, 뉴 스타트는 절대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름기만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 육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작게 먹어라, 이거지. 그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고혈압도 뭐만 하면 낫게 돼 있어요, 알고 보니까. 뉴 스타트 하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이제 암으로 뉴 스타트 해왔다가, 뭐, 암 때문에 막 혈압 걱정은 다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신나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러고 한참 있다 보니까, 암 낫기 전에 혈압이 벌써 나버렸어.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 혈압은 암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암은 금방, 아주 고혈압은 금방 뉴스타트 잘 하시면. 그래서 이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뉴스타트를 착실히만 하면 그저 한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싹 나버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 같이 뉴 스타트 하면 모든 병이 다 동시에 좋아지게 되어 있다. 암도 뭐예요? 물론, 암이 좋아지는데, 뭐, 혈압, 당뇨가 안 좋아질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뉴 스타트를 하면, 과연 이 콜레스테롤, 쌓인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이런 짓거리를 안 해도 이게 없어지게 되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내가 먹지 말라 해도 요것들이 어떻게 다 먹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쌓인 것도 예상하시고, 어떻게 해놨냐 하면, 참, 여러분,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 HDL이라는 이런 아주 놀라운 특수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우리 간세포 안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HDL이 생산이 되면, 얘들이 그 콜레스테롤이 쌓인 동맥벽에 가서 얘들 가면 그걸 살살 녹여서 결국은 동맥경화로 굳어졌던 혈관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어떻게 혈관이 넓어지고 그래서 동맥경화도 낫고 동시에 혈압도 좋아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면, 그래서 걱정 마시고, 그래서 모든 걱정을 벗어버리고,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